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토끼가 방아를 찧는 모습이죠. 언제, 어디에서 보아도 똑같습니다. 이는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 뒷면의 모습은 어떨까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구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달의 뒷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다누리는 3월 22일 카메라로 달의 뒷면 치올콥스키 크레이터 지역을 촬영했는데 이 외에도 슈레딩거 계곡 지역 등 달 곳곳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누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미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협력입니다. 다누리는 유인 달 탐사선의 착륙 후보지로 적합한 물 존재 가능 지역을 탐색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과 미국의 민간 우주 대화가 열렸습니다. 2016년 한미 우주협력 협정이 공식 발효된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 이번 4월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력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1일 정용호 주 휴스턴 총영사가 미국 나사 존슨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 우주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달을 찍고 화성으로 한국도 우주 탐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